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로 가득 찬 미 다리미입니다. 리하. 오늘은 다양한 브랜드의 고가 핸드백이나 소파 등 가죽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제품은 천연 무자극성 원료를 사용한 리느아르 명품 천연 가죽클리너 시에르 리미에르인데요. 이 가죽클리너를 사용하려면 깨끗한 천이 필요한데 같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리느아르 제품 중에는 고급 가죽 전용 보호제와 금속 장식 전용 클리너도 있는데요. 가죽 클리너로 얼룩과 때를 제거하고 가죽 보호제를 사용하면 가죽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서 가방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죽 클리너는 폼 클렌징이고 가죽 보호제는 에센스나 팩인 거죠. 그럼 오늘은 소파와 가방에 가죽 클리너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비싼 돈 들여 구입한 핸드백인데 관리도 잘해야겠죠? 센스있게 명품백을 선물할 때 가죽 클리너도 같이 선물해보시면 어떨까요? 핸드백 색감 유지, 얼룩 제거, 오염물 흡착 방지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가죽 클리너 용기만 보고 처음에 화장품인 줄 알았어요. 정말 디자인이 이쁘죠? 리느아르에서는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 및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천연 재료소 유효 성분의 최적 배합을 찾아내어 이 제품을 출시하였는데요. 뛰어난 세정, 표면 진정 효과 및 연양 공급 등을 통해 외부 오염 물질로부터 가죽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하니 사용해야 되겠죠? 시에르 리미에르 가죽 클리너는 투명한 제형이었고 정말 화장품인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드럽게 쓱쓱 닦인다는 느낌보다는 닦다가도 딱 걸리는 느낌이라 얼룩과 때를 확실히 잘 닦아주겠다 생각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클리너와 보호제 사용 시 연료 등이 묻어나오거나 가죽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집 소파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파 전체를 팍팍 닦았습니다. 가죽은 크게 인조가죽, 합성가죽, 천연가죽으로 나눠지는데요. 인조가죽은 부직포와 폴리우레탄을 소재로 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가죽 모조품으로 인조가죽은 천연가죽의 구조와 기능을 인공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합성가죽은 섬유에 폴리우레탄 PVC를 코팅 후 가공, 즉 인조가죽을 합성하여 제조한 것으로 겉보기에는 천연가죽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형태로 구분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천연가죽은 동물의 실제 가죽으로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며 제작 과정의 기술에 따라 질이 천차만별이고 죽은 가죽이기 때문에 손상 시 회복이 불가합니다. 인간의 피부처럼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고급스러운 가죽 제품이 손상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소파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 금방 손상이 되더라고요. 볼펜 자국도 전에 지우다가 포기했었는데 이 가죽 클리너를 사용했더니 조금 지워졌습니다.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이 가죽 클리너를 많이 사용해서 지워도 되지만 광택과 고유의 색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적당히 사용했습니다. 적당히 사용해도 약한 자국은 그냥 지워지더라고요. 광택이 너무 사라졌다 싶으면 아까 보여드린 보호제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급한 마음에 아세톤을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세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더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미도 아세톤을 사용했다가 더 보기 싫게 만든 적이 많거든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깨끗해지는 소파를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더러웠던 소파를 우리 가족이 사용했었다니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더러웠습니다. 소파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니까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누워있다가 잠들기도 하고 피부가 은근 많이 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입에도 닿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12월 20일까지 하는 리느아르 겨울맞이 이벤트를 통해 특별 할인가로 구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가죽 보호제를 구입하여 새 소파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번에는 가방에 가죽 클리너를 사용해볼게요. 카메라백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아이들이 크다 보니 큰 가방이 필요 없어서 구입했는데요. 그런데도 워낙 막 쓰다 보니 금방 더러워졌더라고요. 명품백은 아니지만 다리미가 아끼는 데일리백이라 속상했는데 시에르 리미에르 가죽 클리너 때문에 엄청 깨끗해졌답니다. 이 가죽 클리너는 가죽에 좋은 천연 기능성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들이 표면 세정, 진정 효과, 연연 공급, 탄력, 가죽 보호를 해준다고 해요. 가죽 표면 세정 및 청결 유지, 표피층 진정 효과 및 노화 트러블 방지, 표피층 연연 공급 및 세포 조직 보호까지 해주는 가죽 클리너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피부 관리만큼 까다로운 가죽 관리 이제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가죽 클리너로 가죽 겉면을 깨끗하게 해주고 가죽 보호제를 가죽 내부에 흡수하게 해서 보호층을 형성하면 빨래 끝이 아니고 가죽 관리 끝!